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네, 모자. 네. 모자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. 집에 모자가 몇백 개가 있는데. 몇백 개요? 네, 제가 네. 모자를 안 쓰고 나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데. 힙색이 있는데. 그렇죠? 힙색? 네, 허리춤에. 네, 네. 허리춤. 네, 이렇게 작은 가방.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노력할 때. 저희 파이어 할 때 또 힙색이 또 코뿔소 모양이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 포인트거든요. 아, 그 정말 좋아하셔서 네. 착용하신 거구나. 네. 어. 민지 양은요? 오늘 좀 약간 톤이 다운된 레깅스를 입긴 거지만 저는 레깅스를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입었어요. 아~ 다양한 뭔가 뭔가 어 지금 입고 계신 그런 느낌? 네. 그리고 또 저는 그린 색깔 좋아해요. 그린? 어. 패션 트렌드 세터로 가장 화려한 행보를 보여온 테이미 원. 그들은 강렬한 네온 컬러와 디자인이 톡톡 튀는 장난스런 소품을 활용하며 새로운 유행을 창조했다. 글쎄요, 그 분들이 단지 어떤 스타일링 옷 하나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. 유행의 경향, 뭐 파워숄더라든지 뭐 칼라풀이라든지 브림블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잖아요. 하지만 빠뜨리지 않고 한다라는 거죠. 거기에 맞는 헤어, 거기에 맞는 메이크업,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. 그 네 분들이 다 각자 스타일링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세요. 21을 코디네이팅 하는 친구들이 세인트 마틴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코드를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고 또 그녀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컬러풀한 의상이나 아니면 그런 물빠짐 청바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운 모습과 당당한 모습과 그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과 잘 어울려서 더 화려하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21은 소화하기 쉽지 않은 패션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실험 정신과 재치 넘치는 스타일링으로 화제를 모았다. 과감한 거죠. 어떤 그 스타일링을 연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.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나 열정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21은 일단 먼저 자신감이고요. 그 21 그분들만의 독특한 어떤 제스처와 또 그 재해석하는 표정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음악성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졌을 때 그야말로 멋진 스타일링이 완성됐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하이틴 패셔니스타이자 국내 유일무이의 카리스마 걸그룹 21의 2009년 연말은 그녀들처럼 화려하다. 지난 8월 말 미니 앨범 I Don't Care의 성공 이후에 그 21 멤버들은 그 각자 유닛 활동에 들어갔는데요. 먼저 그 산다라박이 그 키스라는 노래로 그 9월부터 음원 차트를 석권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그 박봄이 그 발라드 곡인 UNI로 또 한 번 음원 차트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CL과 국민지 양이 함께 앨범을 내서 플리즈 동고라는 곡으로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그룹 활동 때와는 달리 솔로 활동에서는 그 멤버들 각자의 어떤 개성과 역량을 강조한 무대로 그 역시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저희는 지금은 그냥 너무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고 네.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그냥 즐기자는 생각뿐인 것 같아요. 아.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와주시고 비가 오다 눈이 온, 아 눈은 아직 안 왔지만 네.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동이고요. 저희가 많이 볼 기회는 없지만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? 2010년 정식 음반 판매를 앞둔 데뷔 1년차 슈퍼스타 걸그룹 21. 독보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스타일과 귀를 사로잡는 음악, 강렬한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대중을 사로잡은 그녀들의 인기 행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듯 싶다.